이거는 남과 여라는 프랑스 영화예요. 프렌치 스타일, 프렌치식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스트라이프죠. 서운형 하면 스트라이프, 진주? 예전에 진짜 거의 뭐 평생 그렇게 하고 다녔죠. 저의 시그니처인 것처럼 생제임스라는 브랜드를 저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포숑이라는 빵집 옆에 조금만 가다 보면 아주 작은 상점이 있는데 거길 지나치다가 제가 정말 신봤다 했었어요. 거기는 약간 선박 그리고 무슨 요트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샵이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스트라이프예요. 그런데 그 스트라이프가 아기들 옷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옷까지 그리고 항해할 때 쓰여지는 노란 옷 점퍼 같은 것들 그다음에 항해 선장들이 입을 것 같은 피코트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은 그 선박이 있는 그런 배 항구의 사진이 붙여져 있고 또 작은 사진들이 붙여져 있는데 바로 그것이 생제임스였습니다. 생제임스 스타일의 브레통 스타일이라고 해요. 브레통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의 브레타뉴 지방의 이름을 브레통이라고 해요. 브레통 쪽은 영국으로 가기 위한 해안이 있는 쪽으로 해서 배를 타는 사람들, 항해하는 사람들이 입었다 해서 브레통 셔츠라고 해요. 제가 정말 이거를 즐겨 입고 다녔어요. 이거는 제가 다 이렇게 여행을 제가 배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 빠질 수가 없죠. 우리의 생제임스 옷을. 그것도 그냥 라운드가 아니라 브레통 티셔츠를 입었었어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입고 여기에 밀짚 모자를 쓰고 이 여기를 이렇게 배를 타고 다녔었는데요. 바로 맞아요. 이게 생제임스의 티셔츠예요. 이 생제임스의 티셔츠의 유래는 해군들이 싸움을 할때 바다하고 사람하고 분간할 수가 없었을 때이 스트라이프를 입었던 해군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너무나 분간이 잘 돼서 그때부터 해군의 옷으로 정착이 되기도 했고요. 그 해군들이 싸웠을 때 21대의 함대를 무찔렀다는 뜻으로 21칸의 줄이 있으면서 이게 바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스트라이프를 입을 때 항상 스타일링을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유일무이하게 패턴이면서도 모든 색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스트라이프예요. 그리고 예전에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라이프와 호피, 레오파드 패턴은 세트이다. 스트라이프 패턴을 입을 때는 레오파드를 걸쳐라. 레오파드는 영원 불멸의 여자들의 스타일의 정점, 멋있는, 우아한 마리온 코티아르가 정말 정말 내가 정말 베스트 드레서 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멋있게 스트라이프에다가 레오파드 케이프를 두르고 다니는 그런 스트릿 사진을 발견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제가 정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제가 나중에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수의로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혀달라고 얘기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사실은 평생 만나기가 힘든 티셔츠들이 있어요. 브랜디 앤 멜빌이 멜빌도 약간 프레피 룩과 프렌치 시크를 하는 그런 브랜드에서 이거는 긴팔 두 개, 반팔 한 개를 사서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벤시몬. 벤시몬 신발로도 유명하기도 하지만 벤시몬 룩 또한도 또 약간 프렌치 스타일로 해가지고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근데 이제 벤시몬의 경우에는 블랙 스트라이프로 많이 또 보여지기도 해요. 제가 또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얘기하다 보니까 또 빠질 수 없는 스트라이프가 있겠죠? 바로 꼰대기 아로송이에요. 이 하트가 그려진 스트라이프는 정말 제가 살이 많이 빠져 있을 때도 샀던 것들은 지금은 제 조카들이 입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지금 남성복 사이즈로 낙낙하게 입고 있어요. 꼰대기 아로송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라이프임에도 불구하고 러플러플러플하게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엘테레비가 추천하는 스트라이프가 어울리는 아이콘, 역사 속의 아이콘, 패션 아이콘. 역시 파블로 피카소겠죠? 우리 파블로 피카소 씨 정말 그림도 잘 그렸지만 어쩜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한결같이 그렇게 브레통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지 붓을 들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뭐 여자들이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 또 귀여운 강아지하고 있기도 하고 피카소가 브레통 티셔츠를 입었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두루두루두루두루 3위 제임스 딘이에요. 이유 없는 반항에서의 제임스 딘이 입었던 블랙 니트. 그거는 제가 만약에 지금 브랜드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임스 딘이 입었던 그 블랙 니트. 남자분들 한번 스트라이프 니트나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어보세요. 자, 2위.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알렉사 청이에요. 영국의 알렉사 청인데 알렉사 청의 경우에는 글쎄요, 워낙에 뭐 저도 예전에 스타일리스트였기도 했어서 그런지 알렉사 청의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알렉사 청은 스트라이프 니트 텀, 브레통 텀, 니트 원피스 등을 입으면서 거기에다가 로저 비비의 구두를 신는다든지 마놀로 블라니의 신발을 신는다든지 아니면 스니커즈를 신는다든지 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는데요. 굉장히 멋있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의 샤넬 여사겠죠? 지금은 정말로 여성스러운 룩의 대명사이긴 했지만 샤넬이 입었던 것들은 모두 다 도전이었었어요. 남자들의 재킷을 입는다거나 선언의 티셔츠를 입는다거나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도전으로 그녀는 지금의 패션 히스토리를 만들었고 많은 여성들에게 또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된 거죠. 스트라이프는 여러분을 영원하게 젊게 만들어줄 거예요. 불멸의 약이 있다면 블로초, 진시황이 먹었던 블로초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블로초 대신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을 언제나 생기 있고 멋지게 만들어주는 블루초가 될 거니까요.